오, 무슨 복장이야? 안녕하세요, 푸시메입니다. 오늘도 모여봐요 동물의 숲 이어서 시작해보죠. 애를 넣으세요. 옳지. 안녕하세요 열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식도는 4월 11일 토요일 오후 12시 2분. 오늘은 식도의 첫 낚시대회가 개최 중이에요. 그렇죠, 드디어 그날이 왔죠. 아, 6시까지 힘들대고 광장 앞 텐트에서 참가심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가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10시 돼요. 광장으로 가자. 오호호호. 그러면은 이스터는 계속 하는 거지? 왜냐면은 이스터 가구를 다 아, 이거 처리해야겠다. 먼저 제가 다 모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은 신청 받기 전에, 어, 여기 용구씨 있다. 얘들을 어디다 버려두고 와야겠는걸. 어! 너 이름 뭐더라? 레온 아니고 뭐였는데, 저스틴이었나? 안녕 저스틴. 헤이헤이, 오랜만인데 잘생긴 물고기 컬렉터 저스틴 등장. 오늘 식도에서 열리는 낚시대회 진행자야. 잘 부탁해. 낚시대회는 이미 진행 중이야. 6시까지 접수를 받으니까 말말 참가해달라고. 알겠어. 규칙은 간단해. 어? 제한시간이 생겼네요. 제한시간 3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거야.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냐에 따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 포인트를 모으면 내가 프로듀싱한 물고기 탐방 보여드릴 테니까 참여 바랄게. 어, 그리고 잡은 물고기는 텐트 밑에 있는 아이스박스에 들어가야 돼 있어. 오! 가방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 야, 이건 좋다. 그러니까 낚싯대 하나만 있으면 주머니에 여유 공간 걱정할 필요 없이 언제든 참가할 수 있다고. 그럼 지금 당장 참가해볼래? 오늘은 첫 참가니까 참가도 공짜야. 우와, 참가비가 있어. 아, 다들 뭔가 너굴씨한테 뭐 배운 것 같은데. 아, 너굴씨가 쓸데없는 걸 가르쳐줬어. 애들한테. 일단은 이따가 참가하도록 하고요. 정리 좀 하고 올게. 그래, 아쉽네. 그래도 오후 6시까지 얼마든지 대회 참가할 수 있으니까 사정이 괜찮아지면 꼭 한번 참가해보라고. 알겠어, 그 사정 좀 내가 처리하고 올게. 야, 이거 어디다 버려둔다. 내 전용 또 창고가 필요하겠군요. 그러면은 어디보자. 얘들을, 그죠, 내가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바닥을 왜 끌고 가냐. 방앗길 비껴. 바닥을 여기다 버리도록 하고요. 옳지. 나중에 울타리를 좀 옮기면 되겠다. 딱 마침 9개네. 됐다, 딱 맞았어.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낚시대회를 하러. 아, 근데 그 전에 그러면은 우리, 어, 잠깐만, 치즈씨도 저 모자를 썼어. 그 전에 뭐냐, 바지락 좀 캐다가, 그죠,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낚싯대도 좀 만들어 가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어디보자. 아, 바지락을 먼저 캐서 한 번에 할까요? 그러자, 일단 바지락 사냥을 다녀올게요. 바지락으로 좀 떡밥을 만들어 두면은 나중에 좀 수월하게. 어, 또 근데 지나간다. 이거 놓칠 수 없지. 낚시대에서 3분 아니니까 바지락 있어야 될 것 같아. 떡밥이, 에이, 달걀 이따 줄게. 나와라 만능삽. 그렇지, 바지락 여기 있구나. 그렇지, 바지락을 캐다. 좋아 좋아. 옳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바지락을 가방 가득 잡아봤어요. 한 15마리 되려나? 15마리 된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다 해봤자 겨우 15개의 미끼만 나온단 말이죠. 3분 아니면 금방 쓰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바지락을 다 캐봤고요. 이거 만들러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아까 여기 보니까 모니카씨가 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여쭤보자. 홍차 어여쁜 녹색 모자를 쓰고. 안녕하세요, 여기도 있다 바지락. 역시 쉽게 잡히진 않네. 아하, 아 뭐야, 이게 끝이에요? 물고기야 뭐하니, 얼른 나한테 잡히라고. 아하하, 그래봤자 걔들은 대답을 안해. 어, 그리고 지금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바람소리 들리죠? 지금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날아올 가능성이 커. 일단 내려가보죠. 약간 소리가 아래쪽인 것 같으니까 얘를 잡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여기다. 어디겠냐? 새초. 저기네요. 근데 저기는 물로 떨어지는. 아, 안 돼. 물로 떨어진다. 기다려, 기다려. 쟤를 보내. 그동안 아까 낚았던 것들을 보도록 할까요? 일단 해변에서 준 메시지 보틀. 땡큐. 운명의 상대에게. 어제 침대에 누워 둥글둥글 하면서 만화책 읽다가 갑자기 완전 대박 레시피가 떠올라서 내 걸작이라고 DIY 아이돌 애프리. 애프리의 선물은 나무블럭 벽시계. 나무블럭 벽시계 레시피. 철학. 그리고 메시지 보틀 2. 이건 행복의 럭키 보틀. 달걀 레시피를 선물할게. 이게 뭘까? 너무 궁금하지? 모아서 만들어봐. 럭키 바니 보냄. 이스터 러그. 우와, 러그도 있구나. 응? 이스터 러그 레시피. 그럼 바닥은? 나 바닥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아까 풍선에서 낚은 건데. 어? 아, 또 나왔어 이스터 러그. 아, 그러면 이걸 먼저 딱 하고 했으면은 중복이 아니었으려나? 그리고 이거 다 나왔는데. 어, 이거 레이스업 부츠라는 게 나왔네요. 오, 어, 예쁜데? 요거는 집에 잘 넣어놓도록 하죠. 아, 중복이 나오다니. 너무나 손했는데 크나큰.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 너? 쩔로 넘어갔다. 여기라면은, 아, 오지마 오지마. 징그러운 것. 여기라면은 괜찮을지도 몰라. 이쯤인데? 지금이야? 아, 어차피 그냥 달걀이었네요. 아이쿠야, 새총도 부러졌어? 이거 단목 필요한데. 옳지. 그럼 일단 만들러 갈까요? 이거 15개로 어떻게든 한번 1차전을 뛰어보도록 하죠. 3분이 제한시간이라면은 그래도 여러 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너 누구니? 오! 산다라씨! 물고기도 생각대로 애태우기 고수인걸. 하지만 나도 안 잡히면 안 잡힐수록 더 불이 붙는다고 유행이야. 오호호호호. 의지의 늑대. 좀처럼 잡히질 않네. 유행이야. 의지가 있다며. 그리고 사오씨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모자 위에 모자를 썼어. 오늘은 낚시하기 좋은 날이야. 마구마구 낚아주겠어 끼야. 옳지. 화이팅. 과연 뭐가 낚일까? 두근두근 하는구만 끼야. 어제 말투가 구수하신데요. 빨리 나도 참가하자. 나도 질 순 없지. 뭐 만들어볼까요? 잇. DIY로 뭔가를 만들어볼래요? 만들래. 일단 이스터 러그를 좀 구경할까요? 우와, 너무 귀여워. 하지만 못 만들어. 재료가 없어. 물고기 달걀이 없고요. 아, 오늘 낚시하다 보면 낚이겠다. 얘는 부드러운 목재가 필요하군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만들 거는 낚싯대를. 아마 여러 번 낚다 보면 부러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철 낚싯대를 하나 만들고요. 낚싯대 완성. 그리고 새 총 완성했다. 이렇게 두고요. 아, 그러면은 즐겨찾기 또 지금 엉망됐겠다. 그죠? 너랑 새 총을 바꿔. 그래서 너를 등록할게. 바로 두 번째 낚싯대가 있는 이곳에다 말이야. 이렇게 두고 너는 여기다가 쟁여놓고. 됐다. 그럼 다시 만들까요? 이번에는 미끼야. 미끼를 이제 열심히 만들어야겠죠. 떡밥을. 만들래. 그렇지. 15개 만들었어요. 그만할래. 야, 이렇게 열심히 캤는데 고작 15개야? 좀 실망스럽지만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하죠. 나머지는 정리하고요. 내 돈 들어와. 쌈짓돈과 그리고 내 쌈짓 단목. 나무는 여기 두고요. 야, 러그 너무 실망스럽다. 중복이라니. 아, 설마 다 모은 건가? 일단 한번 좀 더 모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참가하러 가자. 나도 질 수 없다고. 그 전에 참지 못해. 돈은 제자리에. 안녕하세요. 헤이, 어때? 낚시대회 한번 참가해볼래? 첫참 가면 참가비 공짜야. 참가하고 싶어요. 예이, 좋았어. 그럼 지금부터 3분을 줄 테니까 많이 잡아봐. 어, 잠깐만. 내가 물가로 갈 그 시간을 줘야지. 보너스 포인트도 얹어준대요, 3마리 이상 잡으면. 자, 간다. 오오오. 시작한다. 오, 지금이다. 여기다 시작하잖아. 뿌려 뿌려. 옳지. 빨리 빨리. 낚싯대 낚싯대. 어떻게 자리를 못 잡았어. 바닷가에서 할걸. 옳지. 빨리 물어라 얘들아. 시간이 없다. 빨리 물어야 돼.
오, 야, 깜짝아. 지금이다! 그렇지. 아, 미꾸라지. 아, 근데 이건 많이 낚는 거니까. 어, 그래, 뿅어 사라지네요. 아, 왜 이래, 왜 이래.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낚시는 막상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아이고야. 지금이야. 아, 너무 시간 손실 큰데. 살짝 옆으로. 봐줘, 봐줘. 옳지, 옳지. 야, 너무 급하다, 이거. 15마리도 힘들겠는데. 벌써 1분 지났어. 여기에서 미꾸라지 뿐이구만. 자랑할 시간 없다. 한 번 더. 옳지. 그죠? 여기 다 미꾸라지인가 봐. 아이고야, 글로 넘어가면 어떡하냐, 너. 너 내가 뿌려서 못 내잖아. 옳지. 좀 상류로 갈까? 다 미꾸라지인데? 어허. 빨리빨리. 다른 데로 가, 다른 데로. 어, 풍자치 안녕하세요. 이따가 대화해요, 우리. 나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왜 또 돌아가냐, 넌 또. 서로 바쁜 사람끼리 일에 집중하자고요. 풍작치는 보라색 모자네요. 빨간색 옷에. 얼른 물어라. 앙탈쟁이들아. 으앙, 제발 물어줘. 빨리 물어줘. 혼자서야. 아, 블루길이네. 혼자서 20초 잡아먹기 있기 없기야. 아니 뭐 좋은 애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엄청 고대한 뭐 일본 연어가 낚이는 것도 아니면서. 옳지. 너무 앙탈이 심해, 애들이. 나도 폭포가 가야겠다, 폭포가. 아, 미꾸라지밖에 없어.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치즈랑 경쟁해, 치즈랑. 아, 여기, 여기. 공짜, 공짜 물고기. 아. 근데 공짜라 그런지 좀 자리가 애매한데? 나 30초 남았어요. 어떡해. 야, 야, 야. 옳지. 좌향 좋아. 야, 이거 안 되는데? 야, 너 되게 애매한 곳에 서 있다. 됐다. 오, 됐다. 제발. 아, 피라미. 난 폭포로 가야 돼, 폭포. 아, 못 들어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일단 6마리로 첫 승부를 보자. 어쩔 수 없다. 다음 턴은 좋은 터로 가야겠다. 종료. 이봐, 저스틴. 헤이, 고생이 많아. 말 잡았어? 도전 중에 네가 잡은 물고기는 아이스박스에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봐. 아, 필요 없으면 내가 다 매입해주니까 말. 오, 좋아, 좋아. 일단 네가 참가한 도전의 결과 알려줄게. 아이스박스에 있는 물고기는 다 합쳐서 6마리. 앗! 3마리 있으니까 보너스 받을 수 있겠다. 축하해. 8포... 그러면은 얼마죠? 얼마 정도의 단위야? 깜짝아. 옳지. 예, 신난다. 획득한 포인트는 자동으로 너의 포인트에 쌓인 시스템이야. 포인트가 쌓이면은 호화 물고기 상품과 교환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봐. 잠깐만요. 확인하기 전에 얼마가 많은 거야? 몇 포인트 단일까, 아이템이?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겠네, 먼저. 일단 이 녀석. 네가 레시피라면은. 아, 달걀이네요. 이게 지금 레시피가 중복이 다 만들어서 중복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 두 번째 간다. 리킨 다섯 개 썼네요, 이번에. 헤이, 헤이, 컨디션 어때? 박스는 확인해봤어? 내가 다 매입해줄 테니까 언제든 말 걸어줘. 이따가, 아, 다 매입해줄 수 있나? 해버리자. 오케이, 맞기만 둬. 아이스파트 불고기는 6마리에다 종류는 2970배. 어, 나쁘지 않네. 돈 본다, 돈 본다. 고마워. 비워둘 테니까 대회 돌려주면 좋겠어. 야, 되게 뚱다시보다 효율적인데, 얘가? 역시 요즘 애들이다. 빠르네. 참가하고 싶어. 다른 일은 뭘까? 아! 1회 참가비 500벨? 아까 내가 3000벨 정도 벌었으니까 물고기 팔아서. 야, 그래도 이득이다. 참가할래? 너도 용돈 벌어야지, 그래. 예의 좋았어. 일단 성금이고요. 지금부터 3분 될 테니까 많이 잡아봐. 보너스 포인트 얻어주니까 화이팅. 자, 간다. 야, 이거 비싼 데로 가야 돼. 조금 손에 있더라도. 치즈씨 미안해요. 아! 비싼데, 비싼데. 저기 비싼데 있거든요. 여기서 낚인 애들이 비싸더라고.
빨리. 낚싯대를 들고 빠르게 미끼를 뿌린다. 그렇지. 나는 살며시 뒤로 가서. 에이, 크기가 작은데? 야, 쿨루가 뭐 어떻게 놓어? 어, 저기 떠간다 하나. 야, 이거 근데 안 돼. 조준이 안 돼. 어, 됐다. 옳지. 그렇지. 제발 한 번만 더. 간보지 말고 잡혀. 아, 전갱이고요. 게다가 왜 이렇게 작은 사이즈밖에 안 나오죠? 됐다, 봤다. 한 번 더. 아, 누를 뻔했어. 아, 누를 뻔했어. 제발. 옳지. 오우, 비싼 애 나왔다. 블루탱. 그렇지. 오. 오. 오, 됐다. 정체는. 아, 농어도 괜찮아. 좋아, 좋아.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봤다. 한 번에 물어라. 한 번에 물어. 옳지. 5마리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전갱길 낚았어. 어, 나왔다. 좀 늦지막히 나왔는데, 이 녀석? 좀 늦지막히 나왔는데, 이 녀석? 오, 아, 돌도. 야, 마지막 한 번 할 수 있다. 안 된다. 낚아야 된다. 됐다. 오. 빨리 물어. 야, 10초밖에 안 남았어. 아. 니가 빨리 물었어야지, 오징어야. 아, 6개라. 아쉽다. 난 6마리가 최고인가? 그, 떡밥 좀 모아다가 더 해보자. 낚시란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전혀 낚일 기미가 없는걸? 사람들 낚시도 기다리기만 해서 안 되나 보군. 꼬리, 꼬리. 그렇군요. 얼른 가자. 파이팅. 당신의 사랑도 있을 거예요. 일단 빨리 보고 좀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스틴. 헤이, 고생이 많아. 많이는 못 잡았고, 8포인트 똑같네요. 6마리부터 8포인트인가봐. 종류에 상관없이. 예, 신난다. 획득한 포인트는 자동으로 쌓이고요. 포인트 한번 물어볼까, 그 이번에? 아니, 포인트를 교환해줘. 어디 보자, 네 포인트는 16포인트네. 오케이. 10포인트 경품 교환해줄게. 응? 뭐지? 내가 프로듀싱한 물고기 상품 물고기 티셔츠를 선물할게. 아, 시대의 도전을 6가지 할 수 있어. 10포인트 단위로 할 수 있나? 이번에는 20포인트 모아서 한번 해볼게요. 어, 이렇게 생겼군요. 근데 지금 내가 바지가 없으니까 일단 원피스 입고. 나 떡밥 만들어. 잠깐만요. 나 이거 좀 오다 놔두고. 내 물건이니까 여기다가. 아니 아니, 이건 가지고 있을 거고. 레이스업 부츠랑. 아, 배치를 해버렸네. 이스터 러그. 그렇지, 두고요. 그리고 바지락 어딨어? 내가 다 잡아주겠다. 다시 한번 떡밥을 만들어다가 낚시 도전해보도록 하죠. 여깄다. 이, 아이고 아이고야, 그게 아니라고. 여기라고. 바지락 다 나와. 옳지. 옳지. 떡밥을 완성했다. 그만할래. 이렇게 해서 총, 야, 24개의 떡밥을 만들어냈고요. 근데 이것도 금방 녹아버리겠지? 일단 얘들로 한번 20포인트 한번 쌓아볼게요. 과연 보상이 10포인트 단위인지 20포인트 단위인지 모르니까 다시 시켜줘. 무슨 일이야? 뭐든지 물어봐. 참가하고 싶어. 500배. Take my money. 예, 좋았어. 차감하고요. 지금부터 3불 줄 테니까 많이 잡아봐.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바로. 자, 간다. 달려. 바로 아래. 여기 여기. 바로 뿌리고요. 어, 시간 좋아하지. 아이, 아이고, 왜. 옳지, 망설이지 마. 그렇지. 아래쪽에 사실 이렇게 봐야겠다. 그죠? 어, 빨리 물었어, 비교죠. 아, 오, 나비고기 좋아. 자, 막판. 제발 빨리 물어줘. 그래.
우와. 근데 10초 남았거든요?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근데 좀 큰 앤데? 아, 아니야. 5초, 5초? 빨리 물어! 버저비트, 버저비트! 아하. 아, 농어는 주머니 넣어버리네. 이거는 버저비트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헐. 아무튼, 잠깐만. 이거 즐겨서 등록하고요. 지금 저기에 바람 엄청 불거든요? 나 쟤를 한번 잡고 시작하죠. 이 근처야. 떠간다, 떠간다. 응, 자. 내시 피어라. 제발. 하하, 아무 말 될 수 있었는데. 아, 철광석. 감사해요. 보고 하자. 헤이, 고생이 많아. 10포인트, 우와. 예이, 신난다. 8마리 잡으면 10포인트네. 아, 8포인트 플러스 보너스 2포인트구나. 그럼 이제 한번 홍콩 물고기 한번 교환해볼까요? 포인트 교환해줘. 어디보자, 네 포인트는 25포인트네. 오케이. 어? 10포인트씩이군요. 좋았어. 낚싯대 스탠드. 야, 바지를 주라, 바지. 어, 교환할래. 오케이. 부품 교환해줄게. 어, 가방이다. 물고기 미니백을 선물할게. 도전은 6시간 짤 수 있어. 알겠어, 종친다. 벌써 1시간 했는데. 어디 보자. 가방은 어때? 와, 가방은, 우와, 옆으로 매는 가방이에요. 아, 조그만 물고기야. 귀엽다. 아, 스탠드는 가구군요. 아하, 그래. 잠깐만. 그러면은 요 가구들을 요렇게 모아놔야겠는걸. 그죠? 일단 이스터 가방 차고 있고요. 나중에 한 번에 낚시대배 톤으로 바꿔보자. 아니, 근데 가방은 물고기 매자. 귀엽다. 이렇게 하고. 야, 농어는 왜 안 사주냐? 왜 농어는 차별하냐? 아무것도 없나봐. 여기다가 그러면은 마저 제 화석을 좀 버려놓고요. 오늘 화석도 3개 캤거든요. 얘들을 좀 버려놓고. 옳지. 허허. 떡밥을 또 만들어야겠네. 6마리 갖고는 부족할 텐데. 그죠? 어쩔 수 없다. 다시 캔다. 어디 가냐, 아까 그 애. 옳지. 아까 그 바지락 어디 갔어? 이 근처에 살았잖아. 도망갔나? 바지락이 또 은근히 없더라고요. 야, 저거 먹자. 저 녀석 먹어야 돼. 빨간색, 아, 아니야, 두 개인데? 일단 너 먼저 먹고. 이스터 레시피, 제발. 너는 벚꽃 레시피, 으아, 아닌데? 벚꽃이 졌잖아? 벚꽃 끝났나봐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 벚꽃 레시피 끝났잖아. 그 의지하는 짓 했어. 아, 바닥 있네. 이스터 바닥 레시피. 이제 다 모았나? 그리고 마지막. 아니, 다 모으면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아. 벽걸이 전화기. 이스터 가구를 모두 다 떠올렸어 하는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다. 아직 있었구나. 조금 더 노려보도록 하죠. 이스터 레시피는. 자. 바지락을 캐다. 어허. 그렇지. 떡밥을 완성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26개인가 만들었는데. 그리고 아까 얻었던, 아, 바닥은 녹색이었군요. 옳지. 보자 보자. 어, 맞아. 25개네. 6개인 줄 알았는데. 요거를 한번 또 가지고 낚시를 해보도록 할까요? 비상용으로 한 개 더 만들다 치고 세 타임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봐 저스틴, 빨리 시작하자. 오케이. 500벨 가져가. 그렇지. 그러면 많이 잡아봐. 3마리 이상 보너스 얻으니까 화이팅. 자, 간다. 달려. 아, 나 잠깐만. 안 들고 있어, 안 들고 있어. 근데 다행히 공짜 물고기 하나 있다. 잡고 시작하자. 그래. 옳지. 차분차분. 그래, 빨리 물어. 공짜라고 너무 간 보는 거 아니야? 오, 돌돔. 아, 돌돔 용서해. 비싸니까.
그리고 빠르게 떡밥을 뿌릴게요. 이번에는 8마리가 목표고요. 너무 욕심내지 않게 8마리쯤으로 일단 생각하고, 왜냐면 8마리도 10포인트니까 충분해. 고마워 빨리 와서. 그렇지, 오징어 좋아. 옳지. 야, 니가 마지막이다. 힘내자 멸치야. 한 번에. 아, 진짜 마지막이겠네 얘가. 옳지. 그래, 자신있게 물어. 와, 해마였네요. 됐다. 이번 타임 끝났고요. 떡밥 하나 남았고요. 옳지. 8마리 좋아. 아까 여기 있었잖아, 발밑에. 아 잠깐만, 지금 여기 풍선 소리 나거든요. 지나간다. 어? 바람방향 바뀌었나? 이봐, 옳지. 너는 일반 풍선 같은데? 이스턴이? 아, 점토. 딱히 필요는 없지만 고마워. 한번 받아볼까요 또? 응차. 헤이, 고생이 많아. 10포인트 예예, 신난다. 근데 34포인트겠다 여기서 포인트 좀 알려주면 좋을텐데. 한번 교환해보죠. 포인트 교환해줘. 어디보자, 니 포인트는 34포인트네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 네번째 교환인가? 우와, 뭐야? 물고기 지팡이래. 우와, 고마워요. 나 아직 별 지팡이도 못 받았는데. 별이 없어가지고. 네, 지팡이도 있구나. 오탁. 니가 잔 물고기니? 그리고 이번이 몇 번째지? 여섯 번째인가? 옳지. 생선 건조대. 오케이, 더 하자 더. 아직 아이템 많이 남았네. 어디 보자. 지금 이렇게 세 개 받았고요. 맞네. 생선 건조대, 그리고 오타, 그리고 물고기 지팡이래요. 그건가? 별 지팡이랑 똑같은 녀석인가? 일단은 이렇게 정리해놓고 들어봐. 우와, 짱 귀엽잖아. 여기 가방이나 세트잖아. 등록된 코디 세트가 없어. 헉? 무슨 말이야? 코디를 등록할 수 있어? 어떻게? 어떻게? 아, 일단 다시 작업 시작하도록 하죠. 야, 그럼 여기다 하나 등록해야겠는데? 근데 등록 뺄 게 없는데? 즐겨찾기를 뺄 게 없는데? 야, 뺀다면은, 굳이 뺀다면은 얘죠. 이렇게 해놓고, 이건 내가 알아서 쓰도록, 쓸 때마다 조금씩. 다시 삽을 들어라. 옳지, 들기. 야, 바지락들아, 어딨냐? 너희를 내가 먹으러 왔다. 아까 발밑에 있었거든요. 여기 있었잖아. 나와봐. 아이고야, 사라지나? 그런가 본데, 사라지나 본데? 어, 그렇네요. 어딨냐? 응, 자. 나와주세요, 바지락님. 바지락을 내가 너무 많이 캤나? 바지락이 은근히 또 없더라고요. 일단 이리 와. 그래, 잡히라고. 탱글탱글 마신 조개야. 옳지. 옳지, 드디어 끝났다. 근데 옆에 한 마리 더 있네. 옳지, 얼마나 만들어 봤냐면요, 보여드릴게요. 무려 60개. 이번 타임의 끝을 보려고 60개면은 그래도 86에 48, 87에 56, 7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패할 것까지 감안해서 난 이걸로 오늘 끝을 보겠어. 지금 지팡이까지 6개를 얻었으니까 7번 다음에 한 15개? 15개래. 13개?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무슨 일이야? 일단은 마지막 아이템 얻으면 뭔가 언질이 있겠지. 500벨 가져가. 간다. 옳지. 거의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시작! 일단은 조금 그림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는 동해안에서 해볼게요. 이쪽에서 해보자. 야, 도망가 버렸네. 무료 물고기 하나 있었는데. 옳지, 얘부터 한번 잡아볼까요? 응차.
8마리는 잡겠지. 그래도 항상 5-6초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렇지, 전갱이. 근데 아래보다는 확실히 옆이 조금 더 낚시 포인트 잡는 게 편하다고나 할까? 그죠? 아래는 약간 헷갈려. 이번에도 7마리겠는데? 어, 근데 대각선으로 하면은 뒤로 안 물러도 된다. 대각선이어서 답은. 이 자리, 이 자리. 오, 쏜뱅이. 28번 남았어. 제발 자양조 해주라. 야, 실패했는데. 나 이번에도 7마리겠는데? 안 돼. 옳지. 한 번에 물어줘. 그럼 가능해. 아하. 실패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실패야. 너 누구야, 오징어지? 아. 가자미짱. 괜히 왼쪽으로 왔나? 아, 얘들아. 왜 그래? 왜 고개를 돌리는 거야? 내가 미끼를 던지기도 전에. 너희들 어디서 배웠어? 그런 버릇. 옳지. 바로 아래 또 한 마리 있었거든요. 예? 익숙하지 않아. 어? 안 보여, 내 모자 때문에. 물었어. 물었어, 물었어. 그렇지. 일단 네온 테트를 낚았고요. 옳지. 이번이 마지막 타임이고요. 야, 큰일 났는데? 아까는 놓쳐가지고 이번에도 7마리겠네요. 빨리 물어줘. 그렇지. 올라와라. 마지막은 오징어였다. 제발. 한 마리 있냐? 한 마리, 한 마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없어. 또 하필이면 아무도 없어. 어떻게 우리 바다 이렇게 깨끗하냐? 물고기가 말이 없네요. 어, 얘 잡자.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바지락을 모두 써봤는데, 야, 너도 들어와라, 이제. 복구 끝났다. 그렇지. 선물은, 해저 볼, 오호. 아이고야, 너 들어가봐. 너희들을, 아니, 아니, 끌고 와줄래? 좀 더 이쪽으로 가져와서, 그죠? 이제는 돗자리가 없으니까, 널찍할 수도 될 것 같아. 어, 여기도. 아까 던진 것들. 됐다. 점수 한번 확인해보죠. 헤이, 고생이 많아. 9포인트. 이제 계산상으로는 남아있던 4포인트를 다 썼거든요. 예이, 신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포인트가 딱 떨어지지 않을까. 포인트 교환해줘. 70이면 딱 돼. 어, 79네? 아, 한 포인트. 1포인트가 모자라. 오케이. 아하. 한 마리만 더 잡자. 그죠? 어, 뭐야, 또 가방이야? 낚시 가방을 선물할게. 어, 네, 교환할래요. 중복 같은데, 그죠? 네. 어? 물고기 상품 벽지를 선물할게. 이번에는요? 원래, 야, 치동습 때는 그래도 중복 없이 다 줬는데, 이번에는 중복이 있네. 옳지. 물고기 문패. 좋아, 좋아. 낚시 가방이 두 종류가 있나? 오케이. 네, 교환해주세요. 오? 멋진 아이스박스. 아직까진 중복이 하나야, 하나. 정품을 교환해줄게. 다음은? 프로듀싱한 닭장식. 좋아, 좋아. 그리고 6번째인가, 이번이? 경품을 교환해줄게. 와우, 어, 러그다. 물고기 상품 러그를 선물할게. 바닥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벽지가 없는 건가? 오케이. 경품을 교환해줄게. 아, 우산이다. 종류가 되게 많네요. 물고기 우산을 선물할게. 한 번만 더 해보죠. 지금 9포인트 남아있으니까. 일단은 가방이 진짜 중복인지 확인해야겠는걸? 아, 물고기 미니백이구나. 아, 그럼 낚시 가방은, 아, 완전 다른 거네요? 그죠? 어, 다행이다. 어허. 그럼 몇 종류인지 한번 볼까요? 너 잠깐 들어와 볼래? 너 절로 가봐. 너 절로 가 있을래? 그렇지. 여기다 한번 나란히 놔보죠. 낚시 가, 아이고야. 착용하는 게 아니라, 근처에 두 개로 총 몇 종인지. 보통
이벤트 하면은 한 11종 정도 되지 않나요? 그죠? 11종, 12종 정도? 아니야, 꽃나무인데 이건. 물고기 문패 근처에 두고요. 아이스박스 근처에 두고요. 그 다음에 러그를 근처에 두고요. 좀 더 가서 닭장식 근처에 두고요. 우산도 근처에 두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12종이네? 그죠? 해저볼은 내가 얻은 거고, 어? 마지막 것만 해보자. 그러면은 1포인트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신청을 할게요. 바지락을 잡을 필요 없이 어디에 물고기 있나 봐두고 시작하자. 3분 안에 한 마리 났겠지. 무슨 일이야? 아키데의 마지막 한번 참가할게요. 설마 13개겠어? 오대를 받고 있어. 예이, 좋았어. 500배 가져가고요. 3분. 파이팅. 자, 간다. 한 마리면 돼, 한 마리. 1포인트면 되니까. 그래도 3마리 잡아볼까, 일단? 사실, 10마리가 아니면 의미가 없긴 한데. 응차. 어, 됐다. 그러면 떡밥을 쓰지 않고 몇 마리나, 아, 뭐야. 달걀도 나와? 물고기가 아니었어, 잠깐만. 달걀이 나오는데? 아, 지금까지는 떡밥을 써가지고 달걀이 안 나왔던 건가? 이봐, 물고기들아, 어딨니? 어, 그래. 너 달걀 아니지? 그래. 농어야. 옳지. 아, 떡밥을 쓰지 않으면 달걀도 나오는군요. 옳지, 다행이다. 넙치를 낚았다. 굳이 떡밥을 힘들게 만들 필요가 없이, 8마리가 가능한데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무슨 고생을 한 거야? 아니! 블루길! 8마리 가능했어요. 이게 뭐야? 난 무엇을 위해서 바지를 캤던가? 낚시대 종료. 안녕하세요. 헤이, 고생이 많아. 잡긴 했는데, 10포인트 받아버렸어. 9포인트는 어떻게 한다? 이번에 받아보고 중복이 아니면 한 번 더 해보죠. 통화 물고기 상품 교환할게요. 이럴 수가. 자, 보자. 포인트는 19포인트고요. 오케이. 경품을 교환해 줄게. 우와! 거방이야. 낚시 가방 중복이다. 그러면은 결국 끝난 건가? 한 가지 포인트를 쌓아보라고. 어디 보자. 아, 지팡이까지 그럼 13종이었네, 지금까지. 그죠? 6개에 12종에 지팡이까지 13종이니까, 인제 중복이 나온다는 말은, 에잇? 색깔은 똑같군요.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니야? 헉, 끝났다! 기쁨의 만세를 날리자. 끝났다! 아, 힘들었다. 그러면은, 이 낚시 시리즈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 들어와라, 얘들아. 결국 바지는 안 주네요. 하긴 한 번도 뭔가 이벤트용 의상 바지는 없었던 것 같아. 그죠? 옳지. 야, 불태웠다. 이렇게 모으고, 너는 중복이고, 바지락을 모으는 파트가 제일 힘들었네요. 바지락이 진짜 은근히 안 나온다. 그리고 아까 상품으로 얻었던 것들, 그리고 얘는 중복이었죠. 이렇게 하면 거의 가득 차네. 그럼 들어가 보죠. 집으로. 왜 이렇게 집안이 어두운 거야? 나 불을 꺼놨었나? 아, 꺼놨다. 불을 켜주세요. 어이? 그리고 어디 보자. 스마트 룸룸.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일단 해저볼. 이거 그거네. 스노우볼 같은데, 그 뭐냐, 생선 같은 거 들어있는. 야, 이거 어떡하지? 나 금붕어 기증했었나? 금붕어 기증 안 했던 것 같아. 금붕어를 기증하고, 그러면 너를 내리고, 해저볼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올려놓죠.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하고요. 금붕어 나가면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알고 있는 거고, 꽃잎 더미도 알고 있죠. 들어가고, 생선 건조대. 아!
너무 본격적이지 않아? 아! 쭈꾸미 같은 게 널려있는데? 그 다음에 스탠드. 아, 이거 좀 멋있다. 왠지 영웅전설에 나오는 에스텔이 좋아할 것 같은 그 세트네요. 아이스박스는 와우, 아 그거잖아. 어, 그거네. 이벤트에 있었던 그거네. 그리고 닷장식. 오, 좀 본격적인데? 그리고 러그. 아, 이거 좀 귀엽다. 물고기로 귀여운데? 여기 깔고 싶은데, 이렇게? 그죠? 너 들어와봐라. 얘네 여기 깔아놓자. 귀엽다. 그죠? 좀 더 들어가도 될 듯? 이렇게. 아닌가? 약간 겹친 게 불안하다. 이렇게 하자. 너희들도 들어가 볼래? 창고에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 그래. 창고에 자리가 없어. 그리고 벽지는 아, 물고기 바닥이 없네요. 어? 나 바닥 있는데 못 먹은 거 아니야? 이거 그런 삘인데. 그리고 나 마지막으로 어탑. 와우, 무슨 물고기야? 문패. 아! 문패 귀엽다. 그리고 벽돌이 전화기. 아! 이거 괜찮다. 전화기 어디다 두자. 어디 갔냐? 어? 어디 갔어? 어잉? 전화기 사라졌다. 전화기 사라짐. 보금가? 일단은 여기다 두면은 뺄 수 있겠죠? 문패도 이리 와라. 문패도 여기도 더 빼고요. 아니 전화기 어디 갔어? 엥? 어디 밀린 것도 아니고, 그죠? 전화기장? 내가 못 보는 거 아니죠? 버그 찾았다. 나 벽걸이 전화기 잃어버렸음. 이거 폐상해주셈. 그리고 잠깐 정리 좀 하죠. 일단은 정리를 했는데 밖에 있는 이것들을 팔까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당장 쓰지 않으니까. 근데 차라리 빚을 갚아서 방을 늘리는 게 어때요? 안 그래도 그럼 창고가 늘어나겠지?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물고기 지팡이를 한번 써보고 밖에 나가자. 지팡이는 어떻게 쓰는 걸까? 어? 옷장에서 지팡이의 코디 편집 할 수 있게 됐대요. 사전에 지팡이 코디 편집을 해두면 지팡이를 사용하여 등록한 코드를 별시할 수 있습니다. 우와! 헉! 갈아입기간이 변신임으로. 아, 실제 장비도 바뀌지 않는다. 헉! 그러면은 진짜로 세일러문 변신이 가능한 거야? 지팡이 코디 편집. 오! 그래? 어디까지 편집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 한번 등록해보자. 이 옷을 등록해보죠. 지금 입은 옷 등록. 나! 아, 이름을 정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변신 코디의 이름? 중요하겠군요. 아, 계란. 달걀이 낫겠다. 그죠? 이렇게? 이스터 에그 파워 메이크업으로 이렇게 하면 되나? 오, 됐다! 그럼 이 복장입니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기본 복장을 입는 거지. 어, 벗어버렸다. 아이구야, 뭐란 거야? 뿅 했는데 방금. 그리고 나는 갈아입는 거죠? 기왕에 갈아입는 거 이번에 새로 얻은 낚시옷 입어볼까? 낚시옷 어딨냐? 넣어놨는데. 이거 메고요. 이거 메고. 어? 아, 여기 있다. 낚시옷에. 아니야, 너무 색깔 똑같아. 연청도 안 어울리는데. 그죠, 색깔이 좀 안 어울리는데. 반바지 없나, 반바지? 아, 내가 반바지 팔았구나. 그래, 이게 좀 아쉽다. 쓰리빠가 낫겠는데? 아, 이러니까 좀 괜찮다. 그죠. 그리고 반창고? 어, 나쁘지 않아. 그죠, 반창고가 낫겠다. 요런 느낌으로다가 해볼까요? 바지가 좀 아쉽다. 아, 바지를 좀 사놓고 그랬다. 요렇게 한번 입어보죠. 됐다. 옳지. 이렇게 하고 한번 나가서 써보죠. 과연 정말로 변신이 가능할지. 야, 재밌는 게 생겼네.
어디 한번 써보실까? 나와라 만능 물고기 지팡이. 에이 오 아 이스터 에그 파워 메이크. 어 오 말로 해요. 오 변했다. 근데 설마. 아 지팡이를 내려놔도 변신 안 풀려. 아 그렇네. 하지만 기본 장비는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딱 바꾸고 싶을 때 바꿔서 모습만 바꾸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빚을 갚는 거는 내일이 유료이기 때문에 물을 사는 애들 일단 돈을 좀 써보도록 하고요. 얘들은 그냥 팔도록 합시다. 오늘 쇼핑도 해야 되니까. 아 저기 길 막혀놔가지고 좀 통행이 불편하다. 빨리 오늘의 쇼핑을 끝내고 퇴근해야겠다. 야 신통방 통하네 별지팡이가. 안녕하세요. 아 일단 다 중복이고요. 저 미싱만 새로운 거다. 그죠? 아 깜짝아. 그 상품은 오래된 제품들입니다. 네네 2200벨. 나 최신식 미싱도 있긴 한데 일단 살게요. 이것도 색깔 여러 개겠지? 2200배 좋아. 그리고 오늘의 벽지도 한번 보고요. 네네 이런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건 뭐야? 스파이더 우산? 좀 끌리는데? 분홍색 포장지가 나왔고요. 블루 밀리터리 베이지 풀꽃 화이트 큐트 그린 잔꽃 무늬 옐로 그린 모로칸 그레이 아가일 파란 육각 고무 타일. 고무 타일은 뭔지 잘 모르겠다. 오늘은 패스. 옳지 괜찮아요. 호이 그러면은 다음에 또 만나요. 바로 케이트씨한테 가도록 할까요? 아 맞다 물건 안 팔았네. 뭐 그건 내일 팔아도 되니까 일단은 쇼핑 쇼핑. 어서 오이소. 킬빌 옷이다. 어서 오이소. 네네 양모자잖아. 우와 너무 귀엽다. 여전히 코딩 그대로고요. 그래 이 옷. 아 반바지 좀 나왔네. 잠깐 대화 좀 하고요. 지금은 제가 좀 바빠서 예 차주 차주시는데 죄송합니다. 아하 오늘도 아니군요. 고순아 고순아 여기 손녀 부탁한대. 아이구야 무슨 일이신데 예. 아 죄송해요. 일단 피팅룸 가서 양머리 사자. 아 근데 변신은 한테 들어가도 돼? 아 내가 변신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있네. 죄송합니다. 변신 지팡이로 변신 중에는 피팅룸 이용할 수 없어 예. 변신을 풀고 이용해 주의소. 그렇구나. 여기서 풀려? 오 풀린다 다행이다. 여기서는 허락이 되네요. 에이 그러면은 메이크업 해제. 오 아 예 되는구나. 들어갈게요. 피팅룸 드실라꺼예. 알겠습니다. 옳지 쓱 보자 경기복 상의. 아 오야 호호호호 되게 짧네요. 그리고 미식 축구 셔츠. 아 이것도 이쁜데 하얀색 꽤 괜찮은데. 아 작업용 아침하다 이거 예쁘다. 헉! 컬리지 가디건이다. 아 이것도 예쁘다. 근데 아까 양머리 어디 있었죠? 양머리 일단 그럼 드래곤 옷 하나 사고요. 아 럭비 헬멧 이렇게 나오는구나. 분홍 양머리가 있어요. 근데 흰색이 예쁜데. 하지만 난 분홍인데 흰색 분홍 흰색 분홍. 아 분홍 양머리 예쁜데 일단 흰색으로 살게요. 둥근 수염. 아 이제 이렇게 사자. 신발은 뭐 안 나왔나. 구멍난 타이츠가 있는데. 아 패션 구멍이군요. 타이츠는 안 살 거야 빼. 신발은 뾰족 구두와 슬립온 샌들. 오 이거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거 밝은 색으로 사볼까? 아니야 역시 검정이 기본이지. 일단 이렇게 한번 사고요. 구입할래. 나 너무 많이 사는데. 그리고 신발은 없어. 이렇게 구입할게요. 네 이렇게 살게요. 구입할래. 원래 옷으로. 옳지 고맙신데요. 좋아요. 이러면 되려나? 어차피 가방이 없네요. 가득 차버렸어. 어떤 게 어딨고요? 재봉틀은 방금 산 거고
이건 그냥 가지고 나온 거고. 됐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집어넣자. 아, 그리고 모자는 들어가 버렸구나. 어쩔 수 없지.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또 있어. 쇼핑도 끝났고 이제 퇴근하자. 뿌듯한 하루였다. 네, 뿌듯하기에는 조금 피곤한.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거 시상식은 근데 하나요? 3분 안에 빨리 잡기라 시상식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딱히 순에 대한 막 얘기는 없었죠. 잘 모르겠다. 뭐 편지가 오겠지?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이만 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또 다음화 이어서 내일은 또 이스터 마지막 날이죠. 이스터 마지막 날을 한번 맞아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